자,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조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, 또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단 미국에서 조정이 될 만한 이슈가 뭐한세 가지 정도 나왔고요. 제조업 PMI가 둔화됐다거나 아니면은 부채한도 협상이 좀 결렬되는 모습들이 이어졌고,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는 좀 부각되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뭐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자리가 좀 거의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자리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었고, 코스닥 같은 경우도 850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좀 기준선 상단에 대한 저항이 좀 작용을 했던 모습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것이 빌미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그렇지만 지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1,500억을 매도한다라는 게 다소 좀 아쉽습니다. 장 초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면서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도 이어졌지만 재차 좀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키워나가는 모습이고, 그로 인해서 코스닥은 좀더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가 제한되고 오히려 연기금과 소폭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코스피 2,550선, 코스닥은 850선을 그래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오늘 시장 조정 자체가 뭐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오늘 좀 주요 상승 섹터들을 보면 곡물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결렬되면서 곡물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설탕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부분들은 좀 연속성이 좀 보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눌림목 자리를 활용하셔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오히려 최근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는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는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주는 특히 내일 FOMC 사록이라든가 금통위가 같은 굉장히 좀 굵직한 이슈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.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의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수는 그래도 낙폭을 좀 제한시키는 좀 기간 조정이 이번 주주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업종별 흐름들에 좀 집중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신다라면 뭐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은 종목이나 업종들 눌림목 공략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